세계의 신화를 이제 한자로 푸는 조기영입니다. 공공 두 번째로 얘기하겠습니다. 공공에 대해서. 신라 얼문화연구원장 정형진 선생님의 이렇게 강의를 유튜브에서 듣다 보니까 족휘, 공공족 족휘까지 나왔어요. 족휘까지 나왔는데 뭐 이렇게 간단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족휘를 그리고 이렇게 갈라져서 이쪽에는 뭐더라? 아, 이 뭐 알이 그려져 있어요. 알. 아, 이게 이 알을 알 같은 게 그려져 있고 여기는 이제 응? 단순하게 생긴 뱀 한 마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. 뱀. 그래서 해석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아자래. 아자. 버금아자가 이건데 뭐 칠불사의 아자방도 있고 요거는 요 아자를 갖다가 이게 이제 단이다 이거지. 단 신단. 하나님께 이제 제사 기도 드리는 곳을 이렇게 아자로 해석하더라고요. 근데 그 외에 이 버금아자는 쇳물 붙는 틀, 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쇳물 붙는 틀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겨가지고. 그래서 이제 청동기 제작하고, 그래서 금문이 나오고 그러죠. 쇠를 다루는 건 최고의, 옛날에 고대에 쇠를 다루는 건 이제 최고의 신분, 왕, 최고의 귀족. 그 양반들의 비법이거든, 비법. 쇳물을 다룬다 하면은 최고야, 그냥. 아니 그러니까 김씨가 이 내가 보기엔 이 김이라는 성이 쇠를 다루어서 생긴 쇠 다루는 신인가봐. 그래서 김씨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쇠를 다룬다 하는 게 이제 뭐 소호 금천씨가 있겠죠? 소호 금천씨에 쇠금자가 들어가 있으니까. 치우가 있죠. 치우, 소금천씨.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파이토스. 쇠 다루는 대장장이신 헤파이토스. 성경에는 두발가인이라고 해요. 두발가인. 두발가인이라고 나옵니다. 실제로 이게 다 김씨야. 김씨 성으로 따지면 김씨. 쇠를 다루는 신들이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. 아, 이 한국의 김씨들은 진짜로 세계 최고의 로얄 패밀리. 우리나라의 최고 흔하지만 세상에 없는 로얄 패밀리가 김씨. 확실한 최고 신의 자식들. 그렇게 보입니다. 아, 근데 이 얘기가 지금 딴 데로 빠졌는데. 아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게요, 아짜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금 공공족. 족휘. 부족을 대표하는 휘장이다. 그런 얘기죠, 족휘. 아, 요거는 뭐 태양으로 해석하더라고, 태양. 아, 뭐 태양이야, 뭐 어느 신이나 어느 족속이나 다 태양 숭배하죠.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맞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그냥 알로 보여요. 알.
알 알라 알 알라 엘라 하나님 하느님 이렇게 보입니다. 이게 혹시 시리우스 북극성이 아닌지 모르겠어요. 이 점이 시리우스 북극성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. 아, 요거는 이제 칠성신이잖아요. 칠성신. 칠성신. 뱀은 칠성신이에요. 북두칠성. 북두칠성 뱀. 북두칠성. 아, 우리 민족, 뭐, 공공족은 칠성신앙을 가지고 있었다. 이게. 이건 민간신앙이 아니에요. 사실은 민족신앙이야. 칠성신은. 근데 이 칠성신이 만약에 이거 시리우스 북극성이고 이게 맞는다면은 칠성신은 칠성 문화는 칠성 종교 칠성 문화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? 이게 하느님 신앙이야. 하느님 믿는 신앙. 유대교 기독교하고 큰 차이 없어요. 삼신 할머니 신앙이 곧 하느님 신앙이고 유대교 기독교나 똑같습니다. 이렇게 돼버려요. 연세대학교의 신학자 중에 유동식 교수님이 딱 우리나라 칠성신 칠성 문화하고 그 무속 연구 많이 해서 결론을 내렸다는데 요 우리나라 이 칠성신 문화 속에 다 뭐 기독교까지 다 포함되어 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. 고백하고 글로도 남겼습니다. 자 그러면은 좀 이 공공족이 확실히 우리나라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? 자, 이상.